자, 미국 3대 지수가 빠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실리콘밸리 은행에 하고 스위스 은행하고 그 두 가지가 밑빠진 독에 뭐 돈을 집어넣는다 뭐 이런 개념에 지금 미국 시장은 다시 한번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내리더라도 여러분들 약한 모습으로 내려왔다가 가지 여러분들 뭐 깊이가 깊거나 이러진 않아요. 내가 말씀드렸듯이 2200에서 2300 사이에 네. 브레이크 걸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2300인데 뭐 2300 살짝 깼다가 갈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 파급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우리나라도 이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터질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부동산이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지금 전세 가격이 더 높은 지금 아파트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우스 투어가 터질 가능성이 있어서 한두 개 정도는 저축은행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걸 인한 우리나라도 뉴스가 곧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을 해요. 대표님 의견에 제가 조금 더 보태자면요. 여러분 하락에 있어서 폭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도 사실 지난주에 터지려면은 지금 기본 하루에 3% 4%씩 빠졌어야 되거든요. 문제가 생각보다 파장이 크면은 근데 맥스 지금 2%대까지 빠졌다가 곧바로 그 다음날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또 하루 뭐 1%대 빠졌다가 아니면 혼조세였다가 뭐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이게 시장에 큰 요동까지는 끼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보면 이제 결국은 금리잖아요. 금리가 연준에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없다. 이게 오히려 0.25%에서 맥스 0.5% 올린다. 거의 0.25%에 지금 가깝다는 설이 지금 상당히 유력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에 더 안도감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많이 출렁이진 않고 우리 시장은 특히나 지금 미국이 보합세일 때도 우리도 보합세 내지는 조금 오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장에 대한 충격은 조금 그거보다도 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지금 우리 민아나운서님이 얘기했듯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장이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도 뭐 덜 빠지고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이나 다우에 비했을 때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기간도 더 길게 빠졌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파가 미국보다는 좀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마무리 질문 여러분들 또 이제 편안한 장으로 모시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요 고비만 살짝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편안한 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4월 달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일단 조금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늦어도 4월 달 넘었으면은 4월 초반 4월 한 5일에서 10일 정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날짜로 내일이면 이제 20일이에요. 20일이면은 5일 지나고 이 토요일 일요일 끼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한 10번 정도 캔들로 따지면 한 10번 정도만 지나가면 여러분들 안전하게 상승 모습을 여러분들 캔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5일선이 우상향 트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냥은 그렇게만 여러분들 넉넉차고 한 캔들 10개만 고생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은 여러분들 또 뭐 골드방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안티거롭고 그럴까봐 얘기 안 하고 하여튼간에 월요일날 우리 골드방은 좋습니다. 뭐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할게. 월요일날 여러분들 우리는 지수가 이렇게 아침에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지만 우리는 별로 골드방은 그거랑 상관없이 장은 좋을 것이다. 그리고 또 변수는 있어요. 외국인들이 또 갑자기 쭉 들어와 준다면은 하락장을 또 반등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일 뭐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변동성에 대해서 뭐 외국인이 내일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급하게 마음으로 쫄거나 위험하다는 느낌을 여러분들 안 가셔도 된다는 거. 네. 금융이 2008년 금융사태처럼 그런 일은 절대 안 나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IMF 같은 경우 안 튀어나오니까 걱정 안 하시고
주식하셔도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요.